안녕하세요. 비스러블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패드 사용할 때 캡처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패드 캡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전원 부분과 볼륨 부분, 소리 높이는 이 부분을 동시에 눌러서 캡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 캡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완료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사진 앱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아이패드 화면에 이런 버튼이 나타나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화면 캡처가 될 수 있도록 네,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버튼이 나타나게 하려면 손쉬운 사용이 보이시죠? 손쉬운 사용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오른쪽에 터치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상단에 어시스티브 터치 이 부분이 지금 끔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단추가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화면 캡처가 될 수 있도록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단일 탭이 보이죠? 단일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스크린샷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네,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를 했는데 그러면 버튼을 클릭을 해볼까요? 네, 바로 캡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편집을 해서 완료를 할 수도 있고 필요가 없다면 바로 휴지통을 클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 버튼 스크린샷은 굉장히 편리한데 작업을 하다가 버튼만 눌러줘도 네, 스크린샷이 바로 됩니다. 네, 그럼 편집을 해서 완료를 하고 사진 앱에 저장을 합니다. 방금 캡처한 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캡처한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캡처한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이패드로 캡처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러면 세 번째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캡처하는 방법은 아이펜슬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펜슬이 있으시다면 하단 모서리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캡처가 되죠. 네, 스크린샷에 저장하려면 네, 사진 앱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네, 바로 네,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필요 없으시면 네, 여기에서도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펜슬로 캡처를 해서요. 네,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 굿노트앱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굿노트앱에서 사진을 불러올 때는 네, 여기 상단에 이 아이콘이 보이시죠? 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네, 여기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자마자 오른쪽에 네, 이 부분에서 바로 캡처한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펜슬로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간편하게 네, 편리하죠? 굉장히 네, 방금 캡처한 것도 사진으로 불러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알려드린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스크린 캡처를 할 때는 또 다른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할 화면일 경우 캡처를 하시고 눌러서 네,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끌고 와서 잘라내기 네,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가 있죠.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스크린샷 세 가지 버전을 알려드렸는데 여러 가지 작업하실 때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